말씀 했잖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나가진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에이 내 눈물도 에이 그만 울어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이는 진짜 호흡이 안 맞네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 소년단 우리 원래 뭐 뭐였지? 남 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제 유닛을 결성한다고 네, 중대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 이제 잠깐 프로젝트성으로 결정된 유닛인데 어떻게 네. 결정됐죠? 지시? 아무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찍다가 남준 씨가 저에게 V앱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건 이제 진영을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제 이런 저의 배려의 추천이었죠. 그래서 저도 아 남준 씨를 보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 유닛이 또 결성되게 그러니까 됐죠. 바로 이게 물귀신이라는 이제 그런 약간 타이틀로 이제 유닛이 결성됐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성 이 유닛으로 오늘 데뷔를 하고, 네, 바로 이제 끝나면 해체하는 걸로 그렇죠. 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가 이 30, 40분 동안 유닛에 온걸 환영 이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죠, 진 씨? 뭐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해달라고 한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BT21. 바로 RJ와 코야죠. Let's get it. 네. 근데 저는 얘는 RJ가 아니라 RK라고 RJ의 동생입니다. RK. 걔는 누굽니까? 아랫분 없나요? 아, 얘는 이제 베이비 코야예요. 아, 베이비 자, 코야. 코야 맞죠? 난이도가 있네. 얘는 이제 1단이네. 얘도 1단계예요. 예, 쉽다는 거죠. 그냥 piece of cake. piece of cake. piece of 난이도가 다 1단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 얘네들은 약간 베이비라. 베이비들 다 어렵고 유아용. 쉽고. 예, 이제 유아도 할수 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거 왜 쌓아요? 좀 이쁜데요? 쌓으니까. 하지만 남준 씨가 이걸 무너뜨리는 거 보고 싶어요. 한번 무너뜨려 주세요. 오, 튼튼한데요? 한번더 무너뜨려 주세요. 시원해. 와우, 남준 씨 손이 부서진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이거 밥안 먹어요? 밥인데?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그럼 배안 고파요? 고프지. 자, 그럼 배가 고파서 이제 앞에 이제 그것이 뭐냐? 샌드위치가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여기 써 있어요. 볼케이노 아니다. 보케이도 아, 치킨. 잠시만요. 그 홍보, 그 저희 광고 이렇게 음식 광고는 하지 않지만 또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 이거 네. 광고 아니에요? 광고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거 오케이. 광고 아니고요. 그냥 써 있길래 메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희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절대 아무도 없고요. 네. 저 둘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케이도 치킨과 이거 뭐죠? 이 뭐예요? 장풍벨. 안봉 A로 시작하는데요. 장풍벨.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이제 장궁배로라고 읽는데 제가 알기로 이 햄이 무슨 장궁배를 햄인가 뭐 그런 건데 약간 좀 이제 남준 씨 혹시 인싸예요? 저 이제 좀 먹어봤죠. 남준 씨 인싸들 메뉴예요. 아 진짜요? 약간 좀 비싼 거예요 이 햄이. 그러면 그 두 개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교환하죠. 오케이. 아 근데 손 씻고 왔죠? 보케이도가 아보카도였네. 보케이도가 아니라 아 진짜 A가 아보카도 좋았어요. 없네. 아니 저요? 싫어할게요. 진짜 싫어요. 저도요. 네, 아보카도도 이제 인싸 음식이잖아요. 아 진짜요? 인싸 아니라서. 저도요. 와, 진짜 아보카도가 지금 거의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저한테 약간 거의 진흙처럼 보이는 그런 근데 그거 먹게요? 저라면 안 먹겠어요. 저는 굽는 한이 있더라도 티슈인가요? 아보카국이 있더라고 물티슈. 한 도. 아니 이미 다 만져놓고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여기 야 유유. 반짝반짝이는. 근데 사실 저도 뭐그 사실 다 만지고 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방금. 아니 손을 씻었다고 얘기해. 손 씻었죠. 손 씻었다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손을 씻 화장실 가면 당연히 손 씻는 거안 씻어요? 씻죠.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가면 발도 씻어요. 오 짠해.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만졌던 거니까 손 씻은 걸로 이거 교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잠봉배로 하나 드시죠. 아니 그것도 제가 저안 먹어요. 아, 일단 아니, 저 안 먹어요. 오케이. 일단 원래 맛없는 것부터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이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를 왜 먹는 거야 도대체? 먹을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먹겠죠. 그치. 건강에 좋대요. 그 바다의 굴이랬나? 바다의 굴? 굴이 바다에 있는데 왜 바다의 굴이에요? 육지의 굴이요. 아 아보카도 진짜
아보카도 진짜 열받네요. 이게 인싸의 맛이란 거죠? 아보카도 진짜 열받는 맛이에요. 얌준 씨의 맛을 잡시다. 야 이게 전공별 어때? 좀 느끼한데 맛이 안 나요? 좀 버터 들어가서 그냥 버터. 아 이게 치즈가 아니라 바타요. 저 아보카도는 이제 먹방 끝입니다. 레몬이 있는데 이거 약간 레몬을 풀어 먹어야 되나? 레몬이 제발 그 밑에 길질 했어요. 이제 살짝 느끼하기 때문에 이제 레몬을 아 그거 나 왜 손 떨리냐? 안무에서 그런 거 같다고? 했지. 어 나 보통 먹게 안 돼. 나 보다 보통 뺄래. 왜? 맛없어? 나 느끼한 거 잘 못 먹어. 왜? 짐트. 짐트? JMT. 저 살짝 의문인 게 있어요. 왜요?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왜 그래요? 짐트 JMT 아닙니까? 응. 왜 JMT예요? 정말 맛탱구리. 아 정말 맛이타. 아 정말 맛이타. 정말 맛이타. 아 정말, 그래서 정맛타 줄임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대답하는 말했어요? 제 시원하게 울퍼 준비 말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한다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막 방송에서 이제 모두 막 그 JMT가 막 나가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응. 정말 맛있다. 정말 정말 맛있다. 좀 식사하셨어요? 아 저요? 아니요. 아 우리 아미러분들 그 아미러분들 댓글 저기 한번 읽어보죠. 댓글. 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일단 네트워크가 이제 끊기버리면서 이제 댓글이 이제 올라올 수 없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 딱딱한 빵이 야 이제 늙었나 봐. 응? 딱딱한 빵 먹으면 속이 아파. 리듬이 달려나네요? 팍을? 어? 저 지금 할날이 하세월이에요. 야 백작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소개하면 어떡해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 했는데. 네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갑자기 커서 뭘 먹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뭘 안무하고 밥 못 먹었어요. 안무요? 지금 새로운 앨범 나오나요? 나오죠. 남진 앨범. 남행열차라고. 표절이죠.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 그 미리 말하는데 그 저희 새로운 앨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막 있을 막 그 막 앞으로 춤추고 뭐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야 뭐 할 거지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나 힘들다 진짜. 큰일 났어요. 늙은 거 같아. 난 유산소를 맨날 하는데 왜 힘드냐고 안무가. 미치겠다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재효한테 똑같은 이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아 근데 요새 몸이 늙은 건가 그래가지고 아 요새 안무가 조금 힘들다. 그냥 뭐 빠지겠다거나 뭐 쉬엄쉬엄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니 요새 안무가 힘들다 이런 걸 갑자기 호비가 앞으로 딱 보더니 형 그 정신력 차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요새 그 우리 정신력 차이가 그 유행하고 있잖아. 그래? 가끔씩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데. 그 몸 하면 정신력 차이라고 하거든. 정신력 차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호비 보면 그런 거 같아. 호비는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난 정신력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호비가 몸만 보면 제가 밥 먹다가 너 아 배부른데 이러면 형 그 정신력 차이예요 이러면서 막 뭐라잖아.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할 지금 굿즈를 입고 있습니다. 아, 이 옷 입으면 정신력이 좋아진다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도 그냥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기고. 이거 사실 운동이 잘 되는 옷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할 이제 하이브티 절찬이에 출시할 거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맛있네요. 자, 이건 뭔가요? 디저트? 디저트! 아,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오케이, 렛츠고 디저트. 와우! 스무드 라이크!
버터. 와 이것도 너무 인싸맨인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제가 봤을 때 생긴 게 살짝 불안해요. 이게 뭔데? 자 여러분 뭔지, 뭔지 아세요? 손바닥 대줘야 된대. 생긴 건 형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손바닥이 전혀 안 보이긴 하는데 멈춰! 같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자 그 케이크. 무슨 케이크인지. 생긴 건 오레오처럼 생겼는데 얘는 뭔 왕도 아니고 이렇게 우뚝 쳤어. 자 아, 이걸 뭐지? 약간 불안한데 뭐 한번 먹어볼까? 이건 굉장히 불안해요. 아 이거 치즈네. 아 리얼? 자 나 크림 안 먹는데 어 케이크다. 야! 케이크죠. 야! 뭐야? 야 그림! 그림? 복숭아 레몬 케이크. 아 와 야 인싸 메뉴구만. 복 레케. 요 위에 있는 게 복숭아네. 나 복숭아 좋아하거든. 야!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오 예시. 예! Yeah. 맛있어, 맛있어. 아, 여러분들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건 얼마쯤 해요? 글쎄요, 한 만 원 넘지 않을까, 이런 거? 와,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나 때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1,500원이면 샀어요. 나 때? 그런 적은 없어요, 형. 옛날 케이크는 1,500원씩 했어요. 옛날 케이크 어떤 케이크야? 옛날에는 한 60년 전에는 막 월세도 1,000원, 2,000원하고 그랬어요. 60년 전이면 1950, 아 1961년이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300만원이면 샀어요 옛날에는. 오케이. 와 하트가 이렇게 돌발했다고 형이 떴어요. 와! 아 형! 와 진짜 형 뭐 앞에 좀 아 여미십시오. 뭡니까 저게? 내려가는 거 안 보여요? 아 이게 옷을 올리면 그 뭐랄까 살짝 닌자 느낌으로 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그렇네요. 이거 봐 이 닌자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 멋있는데? 멋있지 않아요? 약간 카카시 같고 멋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까지 먹어봤어요. 네 진짜 약간 두서가없고 전혀 짜여진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V앱 할 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앞에 블락도 있고. 그치. 내가 너랑 만들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어, 뭘 만들고 싶어요? 이게 레고? BT21에서 나온.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안 광고 아닌가? 광고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우리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캐릭터로서 우리가 좀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식을 어떻게 광고를 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우리 아빠 나 성공했다고 광고하고 다니시는데.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아 저희 아버지랑 좀 TMI를 발설하자면 저희 아버지랑 남준이 아버지랑 베프예요. 좀 친해요. 두 분이서 진짜 저랑 제가 남준이 만난 것만큼 만나요. 저희 365일 중에 한 360일 같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들도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친한 거지? 성향이 맞나? 그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옆동에 사셨었잖아. 아 그렇지. 이웃. 이웃이지. 부모님 세대는 좀 약간. 그래서 숙소 돌아갈 때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시절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산책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 진이 왔니? 이러면서. 훈훈하네. 어.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네. 자 그랬었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영양가 없는 부위에.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었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해 볼 건데. 네. 와 이게 이거네. 이거 위에 해가지고. 아 이쁘네. 이거 너무 쉬운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5분이면 끝난다. 나 왜 이렇게 놀았냐?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남준아, 그거 내가 벗지 말아줬는데 그걸 또 벗었니? 아, 머리가 숨을 못 쉬어요. 자, 야, 봅시다. 자, 일단 까보면 오늘의 TMI 정국이가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 와, 형은요? 아, 저 오늘 아침에 감고 나왔어요. 저 되게 깨끗한 남자예요. 어, 기록은 며칠이에요? 6일이요. 아, 제가 일이 없으면은 머리를 안 감아요. 와,
살 수 있어요? 물낭비예요. 그 샴푸 린스 자주 하세요. 그 환경 오염 그거 해가지고 전 그거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귀찮아서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염과.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걸 만들 텐데. 참고로 청바지 여러분 6일입니다. 너도? 저요? 아 저는 아니죠. 어? 저 하루에 두 번인데요. 하루에 두 번이나 감는다고? 저 솔직히 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땀이 땀은 제가 안 씻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불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돼요. 남준아. 불쌍한 사람 생겨. 주위를 돌아봐서 환경 파괴범을 찾으라면 난 널 찾을 거야. 주위를 돌아봐서 그 후각 파괴범을 찾으라면 저는 형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서로 하나씩 다 공부하자. 건강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여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아니, 이게 5개, 4개밖에 없어. 20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 가위가 있어야 되네. 아니, 생각보다 복잡하네. 왜, 왜, 왜? 보이세요? 왜? 안 보여. 생각보다 복잡해. 아, 근데 이게 약간 코너가 조금. 살짝 잔인하게 생겼는데. 봐봐. 이렇게 생겼어. 성같이 생겼네, 니 코야는. 형도 살짝. 내 RK도. 살짝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 바로 들어갑시다, 형님. 아,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제가 4살 때 취미가 레고였어요. 저 좋아했어요, 레고. 어? 어? 자, 오늘 이렇게 저희 V앱이 끝이 났는데. 레고를 정성껏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아, 이게 어렵네요, 레고가. 즐거우셨죠? 자, 그러면 얘 만드세요. 얘 이름 뭐였지?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찾아라 비밀의 열쇠. 치미. 미호가 지역의 모험들. 현실은 또 다른. 얘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얘는 디지몬이에요. 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자, 비다. 찾았다 비밀의 열쇠. 남준씨 이 카메라에 혼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불스레요? 네. 어우씨! 어? 그걸 벌써도 잃어버렸어요? 조명을 아 조명! 야 어, 네. 역시 사람은 조명이 중요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웬 그 이 시뻘건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사실 이제 캠빨이라고 하죠. 그쵸. 네. 남준씨 캠빨 좋아요? 예? 캠빨 잘 받아요? 뭔가 좀 질문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누구나 필요하죠 조명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이거 어디부터 해야 되니 이거를. 야 큰일 났네. 자 아니 이거 일단 어디, 이게 없는데 이게 어디 갔어? 이거 있어요? 그건 내 거야. 아 그럼 얘는 RK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멋있어 멋있어. 자 이게 뭐야. 야 자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거 난이도 1 맞아? 야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뭔가 잘못.. 어? 아! 큰일 났다! 왜? 저 안에 콘서트에도 들어갔어요. 콘서트? 콘서트 하고 싶다. 아 나도 Moonlight 바다 Criminal Undercover. 자 오케이. 아 좀 지켜봐 얘들아.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로 이게 사실 원래 레고 공룰은 이제 이걸 다 약간 구분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게 국룰이에요? 그 국룰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가이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가보자. 자 어디부터 시작하니? 자 남준씨 먼저 만드는 사람이 퇴근하는 겁니다. 먼저 저 머리 자르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가야겠는데. 남준씨 항상 바빠 보여요. 제가 항상 바쁘잖아. 제가 약간 도시 남자. 아 바쁜 두시 남자.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약간 멀티가 안 돼서 이런 걸 조립을 하다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제 드립이 터질 수가 있는데 미리 약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딱 드리면서. 근데 우리 아까 뭐 댓글 읽어보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네. 댓글 읽어보기. 와우. Sing normal dream. 바바바바. 야, 만니 꿈은 뭐니 뭐니. 첫 파트 뭐였죠? 커지는 뭐였지? 잘 호비는 잘 지내요? 아, 호비는. 호비 뭐하냐? 이제 호비 퇴근했어요. 호비 퇴근했지. 네. 야, 이거 안 됐는데? 형 시작부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알아? 되게 알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 건 절대로 없다. 위로가 지옥의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돼지털 세상. 돼지털이요? 형 돼지털이 뭡니까? 돼지털이. 근데 요새 애들은 디지몬을 모른대요. 아, 사실 이제 디지털 지점을 갔다. 그쵸. 그럼 이제 AI 뭐 이런 게 생기는 건가? 4차 산업 뭐 이런 거? 네? 네? 아, 저도 봤는데 그 네. 디지몬이 진짜 그 인터넷 상에 들어가 있는 걔네더라고요. 그 최근에 나온 걸 봤는데. 아, 최근에도 나와요, 디지몬이? 아, 나와요, 나와요. 그 옛날 거 리부트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못 놓고 있구나, 지금 아직. 역시. 봤는데 재밌더라고. 재밌죠. 저는 디지몬에서 이제 파닭몬이 이제 최애였는데. 아, 파닭몬 진화! 공기팡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 공기팡! 진짜 실제로 디지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디지몬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마음속에. 아, 역시. 아, 역시. 남자가 뭘 아는 친구구나, 진짜로. 뻔한 멘트 진짜. 너무 좋고, 뻔한 멘트. 아니,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 뻔한 멘트. 아, 근데 이거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해. 디지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디지몬! 이게 나무 블록이라 그런지, 형님. 네. 작죠? 뭔가 약간 열반돼요.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잘 안 보여요. 저는 제 손이 이제 커서 그런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왜 바뀌었지? 벌써 약간 인내심이 살짝 고갈되고 있는 형. 댓글 읽기. 아, 위험. 바바바바바. 이거 아니죠, 위험. 이게 위험. We are on to the next one. On to the next one. 제가 댓글을 형 읽어드릴게요. 네. 형이 딱 반응을 해주세요. A flying kiss, please. 네? Flying kiss. 형 키스 날려달래요. 아, 손키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잠깐만, 뭔가 이게 맞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니 얘가 이게 과연 맞을까? 뭔가 지금 벌써 약간 틀려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아, 맞나? 아, 이건 맞구나. 이건 맞고,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아니, 이거 난이도 1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1 아닙니다. 그죠? 난이도 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 별 5개예요. 많이 디지털 세상이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을까? 디지털로 가득한 세상이 오면? 돼지가 털이 있나? 돼지도 털이 있죠. 좀 짧겠지만 핑크색. 나름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오씨! 오아시스요? 원더월을 듣고 싶네요. 아, 그거다, 그거. 아씨, 아, 이래서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구나. 딱, 우와씨 했으면, 옆에서, 예대씨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순발력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순발력이. 우와씨 하면 다 같이 시작하는 줄. 자,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멀티가 이제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지금 많은 오디오를 이제 채울 수 없다는 점. 아, 이제 여러분 내림이 나왔고요. 알제 내림이. 네, 마할 꽃가요 나왔고요. 마할 꽃가요. 지금까지 만든 거 보여달래요, 형. 아, 중간 점검 고. 오, 벌써?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단계의 차이가. 염준씨 지금 진영이 너무 빨라요. 스피디하게 합시다. 지고 있어요 지금 진영한테. 아니 이게 맞아? 일단 나 틀렸어. 나 속도 조금 높일게. 아이씨! 내대시 내대시 제발 내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얘 대신. 와, 아 이게 나노 블록이, 야 저, 여러분 나노 블록은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이 사실상 이제 전혀 안 돼요. 아니 애들이 안 들어가 무슨 일이지? 그죠? 약간 불량인가? 에?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량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불량이 그만큼 많이 뽑힌다. 그래서 아. 불량이다. 얘네 자체가. 아. 예,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량이 있다. 예. 불량이 아니라 그렇죠, 분량. 분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음 제대로 해야지. 예, 죄송합니다. 분량.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 한 노래 죄송합니다로 형 노래 만들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I'm sorry. I'm 죄송합니다. I'm sorry. 와 진짜 쩐다. 중독성 있는 노래 같지 않냐? 진짜 형 형이 넥스트 힛맨 뱅 될 수 있어요. 힛맨 뱅 되고 싶지 않을걸? Another P-Dog, 진독, Let's go. 어 진독 좋다 형. 진독계. 어, 진독. 진독계 아이콘으로 딱 해갖고. 진독 진독 인더 빌딩. 아 진독 인더 개집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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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시 예 대시. 자 지금 만들어 지금 전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 중간부터 결착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지나 꽃이 지고 나서야 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없어야 되겠지. 아니 이게 맞냐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목 부분 조립을 하겠습니다. 빨라 이 사람. 어! 아니 내 조개 필요한데. 아니 이게 맞냐? 아 맞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 아 블럭이 너무 작아. 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끼워주고. 이게 방송인지 브이로그인지 뭐 다른 유닛 조합들도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근본 없이 할까요? 다들 근본은 있겠죠. 저희 근본 뭐예요? 근본이 없는 게 저희 근본 아니에요. 형 좀 하네요. 아, 저 좀 치죠. 좀 치네. 역시 방탄으로서 이제 단연간 인터뷰 스킬을 체득했구만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순발력. 다지. 아, 이제 맡겨도 되겠어.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어. 어디로 갈게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좀 뭐였더라 그 대사. 저는 뭘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고통과 고통과 번뇌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 이거 아 이게 아닌가?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남준 씨가 지금 굉장한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씨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그래, 조기를 연결해야지. 누구나 인내심 없이 어, 어, 아씨 왜요? 인내심 오케이. 누구나 인내심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나노블록 가진 제가 와서 장갑을 끼고 만들어야 돼요. 아프죠? 아니 이게 기름 손 기름 때문인가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짜끔해서 그런 거 약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뭐 주셨어요? 어. 빵이요. 진짜 빵 해버리고 싶네요. 빵. 역시 남준씨 최근에 제과제 빵 배웠다더니 진짜 형이지만 형 제가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형은. 역시 우리 남준이 배가 빵빵해. 어 너무 좋아 진짜 형 최고다. 아니! 아 뒤집으라고? 죄송해요. 아 제가 사실 그 제가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흑염룡 남준이 분.. 어?
나왔죠? 후렴령 나왔죠? 후렴령 나왔죠? 후렴령 나왔죠? 안 나왔는데요. 나와라 흑염령. 블록 방향에 주의해주세요. 생각보다 디테일하네. 그래도 설명서가 여러분들 잘 돼 있어. 너무 친절해요. 굉장히 설명서를 만드신 분께 사랑의 편지 드리면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1971년 그거 나 방피님한테 보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피님이? 재밌다.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실 한 회사에 이제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편지를 받아도 이제 욕을 하지 않고. 우리 방피님은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 뉴욕. Let's go. 곧 가야죠, 형. 가야지. 뉴욕, 뉴욕. 뉴욕. 인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수행과 인고의 세월인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내가 이제 블록이 하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와우. 형 좀 하네요? 블록했어요, 혹시? 좀 하네요, 형. 자. 연결하면 되지, 뭐. 만들었고. Number 7. 여러분 행운의 7번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본체 다 완성했고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한번 아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게 아니었어? 야 얘네 어떻게 빼냐? 이제 출격 준비를 한번 쫙 해볼게요 여러분들. 뺐다. 자 아 이걸 이 위에다 싸라고? 아 씨, 진작 얘기해주지. 빨리 얘기 안 해줘 설명서? 미안하다. 우와 빨리 얘기 안 해줘. 미안하다. BT21 인내심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인내심 진영이랑 이렇게 저녁에 레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랄까?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게 참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시죠? 모르겠어요. 저도요. 남준 씨. 예. 남준 씨가 원해서 하는 이거잖아요. 제가요? 네. 그럼요. 그치. 너무 재밌어요. 시험이 골랐어요? 그냥 레고를 골랐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싹 해보면서 저 형 골랐어요. 하지만 형이 다 시작한 거 아시죠? 이 나비 효과? 당신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니죠. It's your It's me 아! 이게 뭐야? 왜요? 아 잘못했어. 이건가? 아 그렇지 이거지. 뭘 빨리 말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다 검사. 미래에는 이제 AI가 제가 레고를 조립해주면 다 검사를 딱 하면서 이제 다 알려줄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아! 퐁당 옛날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안 불렀어요. 계좌에서 퐁퐁 떨어진 소리 뭐가 떨어져요? 동네 아이들 모여서 얘들아 좋아해 동상도 어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자 저 완성이 자 저는 완성이 형 죄송한데 그 이제 알제가 폭탄을 맞았어.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먹을 게 없어. 지금 전쟁 때문에 굶주림을 겪고 있어요. 후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RJ한테. 자, 저는 이렇게 식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RJ.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다 됐는데.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할 수 있을 거야. 해낼 수 있어.
자. 아 형, 밥만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저야말로 진정한 인내와 끈기. 사람들이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두의 예상을 이제 업고. 어떻게 한 거지? 뭔가 보여주는. 잘못됐다. 이렇게 맞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아. 오케이. 형, 아, 형,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나왔잖아. 방금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일단 기다. 오! 오! 왜? 오! 오, 호야! 오, 오, 오! 어, 이게 맞아? 어, 어이씨, 어. 뭔가! 생겼어요. 야, 남자. 아, 됐네! 된 건데? 끝났어, 너. 뭐야? 쉽네? 별거 아니잖아 이거. 쉬워 쉬워. 이거 어떻게 굽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안 되지? 따! 싸! 좀 하네! 김남준! 자! 근데 스티커가 어디가? 얼굴 나왔다. 이게 얼굴이었구나. 얼굴을 안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예술적이고. 원래 이거 아시죠?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 자! 와, 쩐다 진짜. 와, 와. 너무 잘 붙였네.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너 근데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그러게요. 뭐지 이건 잔해인가? 저도 아니 뭐 대충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1단밖에 안 쌓았네. 아니야 잘했어. 그래 그냥 쇼다리로 할게요. 애기니까. 자 이거 세워놔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중요한 건데 대고 싸. 근데 난 그 자리 없어. 예? 이거 아무 아니면 그 머리 위에 끼운다. 머리 위에. 됐네. 아무튼. 아씨. 야 너 왜 코야 다리 한 짝도 없냐? 아무튼 됐어요. 아씨. 자 그러면 결과물을 저기 이제. 카메라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자. 아! 그 콘셉트 뽑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희 귀여운 RJ와 코야 너무 멋있죠? 잘 만들었네. 차라. RJ 다리가 좀 많은데 기분 탓인가? 완성! 완성! 오케이. 오케이. 돌아갑시다, 형. 소감 얘기하고. 어? 근데 댓글도 좀 읽어봐야죠. 그러니까요, 형. 이제 형이 좀 읽어주세요. 자. 자. 자, it's 댓글 타임! 자. RJ 상태가. 제가 먼저 첫 번째 댓글이고요. 아재 상태 좋아요. 좋아요. 스키니 지금 스키니에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미려도 좋아 보여 pretty woman 오예 오예 아. 자 do you like 남준? Yeah 남준 good. Do you like 남우 or 남준이? 아 다 좋아하죠. 어 내가 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근데 이분 한국어로 해줬는데요? 자 어. 오빠는 조립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드릴게요! Yes. 자, 가져가세요. 컴투 용산 타임. 자 나이스 싱잉. 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오, 예스. 역시 남준 씨. 역시. 감사합니다. 좀. 네, 역시 가수예요. 자, 자 어... Please tell Teo to marry me. 아, 태호 씨 오늘 결혼하나요? 아,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오케이. 저희가 친척장이라. 아, 네. 어, 저희 뭐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해드리죠. 네. 태호 씨 저희 멤버인데. 공기청정기랑 네. 냉장고 자, 하나. 태호 씨는 이렇게 갖고. 자,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오빠, your hair looks cake.
아,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그 김수현 그 선배님 같다고 이 의상이. 아, 아시죠? 약간 그 초록색. 그 초록색 트레이닝. 아, 아, 와우. 그 제가 그 의상이라도 그 수현 선배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의 개그래달라고. 야, 아직의 개그. 혹시 요즘 좋아하시는 개그 있으세요? 제가 아재 개그를 끊은 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소재 고갈이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소신발언 해드리자면 정말로 네. 아재가 되면 이제 아재 개그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재 개그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자꾸 이제 나이 들으니까 보자 양말이 아니, 자꾸 막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지현 개인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당신 안 해요? 저는 이제 어디 있을까? 그래, 다 한다니까. 이제 우리 다 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자 남준 씨, 핑거 네. 하트 플리즈. 남준 씨, 저희 포토 타임 하나 갖죠. 오케이. 오케이. 뭐 일단 컨셉 잡아서 뭐 하나 하시죠. 뭐 할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그거 하죠. 그거 포토 타임으로 그 뭐냐 그 하나 둘 셋 뭐 이거 있잖아요. 텔레파시 게임인가 뭐지? 오케이, 형이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봄날! 뭔데, 이거? 봄날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아, 그럼 남준 씨가 하나 하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겨울! 완벽하네요. 저희 팀플레이가 진짜 좋아요.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벌써 끝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뭐 하나씩만 더 하시죠.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비 하나 둘 셋. 아 진짜 안 맞네. 이게 아, 비지. 이게 비지. 이게 비지. 이게 비지. 너 해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에이. 와 진짜 미쳤.. 형님 그게 어떻게 A래 M이지. 아니 이 A는 누가? 더블 A 몰라요. 더블 A? 더블 A는 형 A4지고요. 잠깐만요. 그럼 하나씩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스파게티. 팀플 잘 맞네요. 나쁘지 않네. 마지막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둘 셋 방산. 그거 왜 이렇게 늦게 해서 따라해요? 팀플레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오케이. 시간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아보카도. 뭔데요? 아보카도가 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따야죠. 아보카도 위에 살래? 몰라요. 오늘 정말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영과 함께 전봉별의 샌드위치도 먹고 나무 블록도 만들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찾아올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친구들을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사람을 저희가 지정해 주죠. 누가 올까요? 그냥 꼭 오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뭐. 요즘 누가 안 했지 비에? 다 하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즘 제일 형이 좋아하는 사람. 형이 야 얘는 너무 요즘 멋있다. 제가 봤을 때 저 근데 제이홉이랑 한 잔 브이앱 하고 싶어요. 오케이. 제이홉과 지네. 아니야 한 잔 브이앱. 아니야 제이홉이랑. 저희 그러면 제이홉 남준 오케이 제이홉과 슈가 오랜만에 솝으로 솝! 오랜만에 솜으로. 다음 멤버는 솝이다! 네 솝으로 끼 그거 하면서 오케이 황해장터 열면서 황해장터 노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황해장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네 그런 브이앱을 기대해 주시면서 네 솝 솝이 비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름이 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누를 만드는 솝의 아. 비누 브이앱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파, 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어떻게 보여? 아. 형님. 저거네. 오케이. 형님! 남준씨! 남준씨!